유치 찬성 7.7%, 유치 반대 91.7%. 영덕 주민들은 압도적으로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했습니다.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위가 자체 작성한 선거인 명부를 기준으로 투표율이 60.3%, 그 가운데 핵발전소 유치 반대가 91.7%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투표에 참여한 영덕 주민은 총 1만 1,209명에 달합니다.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 의사는 이미 투표소에서 확인됐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주민들은 우산을 쓰고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당연히 반대해야 우리가 깨끗한 물도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도 깨끗하게 먹을 수도 있고 이제 이거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첫날인 11일에만 7천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영덕 읍사무소 건너에 위치한 주민투표소입니다. 이런 투표소가 영덕군 전체에 20개소 설치됐습니다. 투표는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투표소마다 배치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군청 공무원들과 투표관리 사이에서 약간의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군청 측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직원들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사고를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주민들하고 충돌할까 싶었어. 주민 투표 자체를 반대하는 대형 풍선과 현수막들도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짜 투표 문구가 적힌 차량이 마을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이거 선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이 선거는. 어? 왜냐, 이 원자력이라는 사업은 우리 개인의 소소한 중소기업도 아니고, 정부 사업, 큰 사업이거든.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시작된 개표는 오늘 새벽 2시를 넘어서까지 계속됐습니다. 투표위가 작성한 선거인 명부를 기준으로 한 투표율이 과반에 달하고 반대 투표수가 절대적으로 앞섰다는 결과가 발표되자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된 영덕 주민들의 뜻은 단호했지만 논란의 여지가 남았습니다. 투표 참여 인원이 지난 9월 기준 영덕군 전체 유권자 3만 4,432명의 32.5%로 주민투표법에 의해 효력을 발생하는 기준인 33.3%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핵발전소 유치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번 주민투표가 실효성을 잃었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확인됐다면서 영덕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TV 뉴스 도혜민입니다.